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화려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에는 극락조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깃털을 아주 화려하게 진화시켜서 그리고 춤도 화려하게 이렇게 쳐서 암컷을 유혹하죠. 그런데 어떤 원숭이는 과일향 추파를 던져서 암컷을 유혹한다고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생명체란 참 다양하고 대단하다. 진화는 참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 주인공은요. 여우 원숭이이고요. 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제가 알고 있기는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그 큰 섬이 있죠. 그죠? 그 동남부 쪽에 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손목에 향수를 뿌리고 데이트에 나서는 남성처럼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스콧도 짝짓기 철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과일향을 내뿜는다. 여러분, 야 신기하네요, 진짜. 야 우리 그쵸 남자들도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귀 밑에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손목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맥박이 뛰고 있고 그쵸? 그런 데에다 이렇게 묻히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확산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원숭이도 손목에서 이렇게 손목에 과일향을 묻힌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손목에 분비샘 같은 게 뚜렷이 보이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까만색이 이게? 야 신기하네요. 여기서 뭐 호르몬 같은 게 나오나 봅니다. 예. 그리고 양쪽 어깨 위에도 있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손목에 체온으로 향기를 풍긴다면 여우 원숭이는 손목 분비샘의 향수를 꼬리에 묻힌 다음에 암컷을 향해 흔들어서 냄새 추파를 던진대요. 야. 그래서 시라스 미카 일본 도쿄대 화학자 등 이 대학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16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영장류에서는 처음으로 성호르몬에 들어있는 세 종의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규명했다. 와, 성호르몬이 영장류에서는 처음이래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고유종으로 전체 개체 수가 2천 마리밖에 없다고 하네요. 예. 세계적 물종 위기종이라고 하고요. 육상에서 30마리까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사회성 동물이고 수컷끼리 페로몬을 묻힌 다음에 긴 꼬리를 치켜세워서 냄새 싸움을 벌이는 행동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로 이 원숭이가 수컷 사이의 영역 다툼뿐만 아니라 수컷의 암컷 유혹에도 냄새를 신호를 쓴다. 야 신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자기 손목에 있는 그거를 손목에 그거를 이렇게 묻히죠. 지금 꼬리에다가 근데 꼬리가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흔들면 그죠? 확산이 되는 거겠죠? 공기 중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교신 저자인 도우하라 가즈시케 도쿄대 교수는 해마다 짝짓기 철이 되면 수컷 여우 원숭이는 손목의 분비샘을 복슬복슬한 꼬리에 비벼서 묻힌 다음에 암컷을 향해 흔드는 냄새 추파 던지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와, 손목 샘에서는 강한 휘발성의 깨끗한 액체를 소량 분비하는데 여기서 과일과 꽃향기가 난대요. 야, 보통 우리가 그 생명체가 무슨 냄새를 뿜는다 그러면은 악취를 생각하잖아요. 스컹크 같은 걸 생각해서. 근데 여기는 과일과 꽃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야, 아무래도 영장류니까 영장류들은 과일과 꽃 같은 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향기를 아마 흉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관찰한 결과 번식처를 맞아서 배란기인 암컷일수록 수컷의 분비물 냄새를 더 자주 오래 맡는다고 하네요. 암컷이 번식기 수컷이 내는 과일향 분비물의 냄새를 맡는 기간은 번식기가 아닐 때 분비하는 쌉쌀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보다 두 배나 길었다. 그러니까 영역 싸움을 할 때 내는 냄새랑 이게 조금 그 호르몬 같은 것에 배합이 달라서 냄새가 좀 다른가 보죠. 예. 그래서 도우하라 교수는 암컷은 과일이나 꽃향기가 나는 분비물을 다른 때보다 몇 초 더 오래 냄새 맡거나 가끔 핥기도 한다.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수컷들이 눈치채고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와, 여기 손목 샘의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배어 나오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냐.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수컷의 손목 분비물을 기체 크로마토피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거 어떤 성분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크로마토피 질량 분석법, 그죠? 테트라디카날 등 세 가지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확인했다.
이세 가지 물질이 함께 있을 때에만 암컷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물질은 모두 암양이 갓 태어난 새끼를 알아보는 데 관여하며 테트라데카날은 사마귀든 곤충의 성페로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이 동물계 전체에 걸쳐서 소통 도구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냄새 신호를 이렇게 교환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물질, 그렇죠? 알데하이드 화합물, 테트라데카날을 비롯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어떻게 조합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신호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와, 여러분 옛날에 그 개미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 보면은 개미들은 페로몬 냄새로 소통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요, 조홍섭 기자님 한겨레 웹진의 한경 웹진의 조홍섭 기자님의 기사였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생물에 대한 기사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퍼뜨려서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영장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가산이었고요. 좋아요, 구독은 제가 동영상 제작하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감히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